취직을 드리려는 각 대기업의 대표들, 매니저들, 그런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 큰 그 유통 물류 연합회를 만듭니다. 그걸 정부에서 경제 단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대한상공회수하고 뭐 경제인연합회 뭐 이런 중소 그 중소기업 중앙회하고 몇 군데가 있는데 5단체가 있는데 명시공인 우리 전국 상인연합회도 앞으로 경제 단체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구축하는 길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지금 오늘 그 홈플러스하고 롯데하고 또 몇 군데 유통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경남에 유통상생발전위원회를 우리 스스로 구성하자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런 말 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. 대유통점이나 뭐 SSM이나 이런 걸 적이나 타도 대상으로 삼지 말고 우리가 앉아가지고 타협해가지고 받아내고 좀 받아내고 또 우리가 도움을 받을 건 다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고 또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는 대목을 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같이 앉아 갈 수 있고 또 한 가지 좋은 소식을 보고 하면은 그 CMR입니다. 유통상생발전협의회 가면은 상인대표 한 사람도 없습니다. 만약에 11명이 있으면 상인대표는 한 사람이 있어요. 그 다음에 다 누가 있냐면 YMCA, 뭐 YWCA, 교수 그래서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다 들어갈 겁니다. 만약 구성원이 11명과 또 6명이 상인대표가 들어가고 5명은 대기업 유통점 대표들이 하고 딱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. 누가 들어가느냐 시의원, 도의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. 그 사람 입회 안 하고 전부 다 앞으로는 이 우리 그 상권에 대한 권익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금 앉아있는 회장님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. 또 책임도 져야 되고 그에 대한 권한도 가질 것입니다. 1년 이상 협의를 내야 되고 그래야 또 전국 상인연합회 전간에 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지혜나 분해나 앞으로 지부든 뭐 어떤 형태든 앞으로 문제가 생긴 문제가 생긴다고 봤을 때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전국 상인연합회 정관에 준용한다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. 그래서 전국 상인의 지혜 정관도 해당들이 막 바뀌고 선거 때마다 막 유지로 바꿔놨는데 그걸 전부 다 통합시키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자기 지평구가 우리 경남 상인연합회하고 같이 이렇게 말하니까 반환 상인연합회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.